제원표 측정을 해본 결과 이제 제원표 상으로는 팁보다는 버트 부분이 약하게 돼 있고 토크 같은 경우는 제원표 상으로 뭐 한 3점대 형성한다는데 직접 실질적으로 측정해 보니 한 4점대 이상이 나왔고 CPM 같은 경우도 여기 표기되어 있는 50g대 S라고 돼 있으나 50g대 S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거를 이제 측정과 제원표에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. 한 번만 더 천천히 해주시면 안 돼요? 안녕하십니까.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진입니다. 오늘은 이제 샤프트 각 구간별 명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드라이버 샤프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헤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, 요 부분 바로 위를 이제 팁 부분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고 이 그립을 꼈을 때 그립 밑에 부분, 버트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뭐 팁이 강한 샤프트가 있고 버트가 강한 샤프트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표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 샤프트의 이제 킥포인트라고 그래서 샤프트의 공을 칠 때 반응하는 그 구간인데 그 부분은 미들킥, 로우킥, 하이킥 세 가지로 나오고 거기서 좀 더 세분화 시킨다면은 미들로우, 미들하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으면 그거는 뭐 이렇게 전체적인 샤프트에서 반응을 한다기보다는 이 한 뼘 정도 안에서 3등분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3등분을 했을 때 밑에 쪽에서 반응을 좀 빨리 하면은 로우킥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응이 위쪽에서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강한 느낌을 주면서 이제 하이킥이라고 보시면 돼요. 가장 보편적으로는 저희가 요즘에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는 미들킥 그리고 약간 이제 탄도가 조금 낮게 나오시는 분들은 뭐 미들로우라든가 로우킥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있습니다. 킥포인트 부분에서 가끔 이제 혼돈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하이킥이 더 부드럽게 인식을 하고 로우킥이 더 강하게 인식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하고 보니까 이제 더 약했던 샤프트 뭐 생각에 잘못했었다라는 부분들이 혼돈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부분은 3등분으로 해서 위쪽에서 반응을 한다라면은 좀 더 이제 탄도가 좀 낮게 형성이 된다 보시면 좋겠고 밑에 쪽에서 빨리 반응을 하면 이제 로우킥으로서 탄도의 영향도 좀 많이 줄 수 있다고 보고 대부분의 샤프트들이 다 이제 플렉스를 해서 S, SR, R 이렇게 표기가 대부분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회사에서 정해놓은 수치를 가지고 그 기준 수치에 맞는 CPM이라고 그러죠. CPM은 한쪽을 물려놓고 딱 했을 때 샤프트의 움직이는 그 진동수나 이런 레이저 방식으로 측정을 해서 수치가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적합한 수치로 표기해서 S, SR, R 뭐 여자 거 같은 경우는 L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해서 모든 샤프트가 S라 해서 똑같은 수치가 나올 수는 없고 각 회사마다 다 틀리게 수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제품은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고 어느 제품은 같은 S에서 좀 부드럽게 느낄 수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샤프트의 강도 너는 뭐 R을 쓰나 S를 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샤프트 강도라 보시면 좋겠고 그거보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샤프트의 토크인데 이 샤프트가 이렇게 직진 운동을 할 때 뒤틀림이 발생합니다. 공을 칠 때는. 근데 그 뒤틀림 현상이 클수록 토크는 높게 표기가 되고 그 뒤틀림 현상이 거의 없고 그냥 내가 치는 대로 다 받아준다. 측정을 해보면 토크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고 토크는 뭐 존재하고 있습니다. 스틸 샤프트도. 그래서 스틸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낮게 뭐 0점 후반대의 토크까지도 나올 수 있고 그라파이트 샤프트는 일반 기성품에는 대부분 3점대보다는 4점대, 5점대도 많이 있고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고가의 샤프트들은 뭐 2점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킥포인트는 샤프트가 이제 생산이 될 때 어느 부분을 더 강점을 두냐에 따라서 이제 미들킥, 로우킥, 하이킥 이게 세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를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고 팁 부분이 뭐 강한 샤프트, 버트 부분이 강한 샤프트는 그 샤프트를 이제 제작을 할 때 어느 쪽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것이고 아까 말한 그 CPM 즉 이제 강도 우리가 말하는 뭐 S니 SR이니 레귤러니 하는 게 그 CPM에 의해서 이제 우리 강도를 이렇게 표기한다는 걸 말씀드렸고 토크는 이 뒤틀림 현상을 갖고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골프를 오래 안 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고 클럽을 선택할 때 어떤 포인트에 가지고 있는 샤프트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도 또 늘어졌지. 클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샤프트가 나한테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이 용어에 대한 느낌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이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
좋은 클럽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처음 듣는 얘기 뭐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골프를 계속 치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명칭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이렇다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많이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알 수 있겠지만 모르셨던 분은 이제 좋은 정보가 됐을 거라 믿고 이번 방송이 처음으로 보시는 방송이라면은 꼭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 클럽을 지금 측정과 이제 재원표를 찾아본 결과